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떠나자. 여행과 캠핑을 좋아하는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평범하게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아이돌 마나카 미사토입니다. 취미는 여행으로 쉬는 날마다 여행을 다닌 것을 좋아하는 아이돌. 여행을 좋아하는 아가씨답게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녔으며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거나 그 지역의 매력에 금방 빠지는 아이돌입니다. 그녀가 여행을 다니게 된 계기는 전문대까지 졸업했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꿈에 대해 방황하던 것을 계기로 자신을 찾는 여행이라는 이유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돌이 된 이유는 프로듀서의 권유도 있지만 아이돌이 되면서 더욱 다양한 곳을 돌아다닌 것에 마음에 들었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여행같은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어서 기쁘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돌 활동으로 떠나는 다양한 여행, 나미키 메이코입니다. 활발하게 여기저기 여행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메이코. 메모리얼 1화에서도 자신은 여행을 좋아한다고 당당히 밝히며 일본의 여기저기를 관광하며 다니는 것을 어필했을 정도로 다양한 곳을 돌아다닌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가 아이돌이 된 이유는 아이돌로서 유명해지면 아이돌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를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어서라는 넓은 세상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꿈이 담긴 이유. 그렇게 메이코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장소라는 단어들은 크게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넘어 꽤 모험정신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무모한 곳을 다니거나 무계획적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혼자서 떠나는 조용한 여행, 이주인 메구미입니다.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거나 가본 적 없는 장소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등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아이돌. 그래서인지 여행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1화에서도 첫 만남이 일본이 아닌 해외 어딘가였으며 본인은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곳을 보고 찾는 것에 두근거림을 느낀다는 말을 합니다. 새로운 곳을 좋아하는 성격답게 아이돌 제의를 받았을 때도 큰 흥미를 보이며 아이돌이라는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데렐라 시리즈에도 여행을 즐기는 아이돌은 몇 명인가 있지만 메구미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서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문학작가라고 책상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캠프족 아이돌 츠쿠모 카즈키입니다. 조용한 문화작가 아이돌 카즈키. 그에게는 캠핑이라는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항상 여기저기 캠핑을 하러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이마스 애니메이션 파라에서 혼자 느긋하게 캠핑을 하는 모습으로 선행등장. 특히 이 캠핑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야생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알고 있는데 특기로 먹을 수 있는 버섯에 대한 구분은 기본. 스토리를 보면 캠핑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버섯 외에 먹을 수 있는 풀 같은 지식도 다양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언급. 책으로 얻은 정보도 있겠지만 실제 체험과 경험으로 얻은 자연에 대한 정보도 풍부한 캠핑족 아이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낭 속에는 낭만이 있다. 배낭 여행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카미야 유키 히로입니다. 전직 카페 사장으로 취미는 배낭 여행. 특히 세계 여행을 주로 다닌다고 합니다. 배낭을 메고 세계를 돌아다녔던 그가 아이돌이 된 이유는 세계의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 그렇기에 그는 아이돌로서 여행자로서 다양한 곳을 다니지만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심각한 방향치라는 것.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옆 사무소의 누구처럼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정도로 심각한 수준. 거기다 동쪽과 서쪽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벤트인 스페이드 스타 페스타 관련 증간호에 따르면 홀로 뉴욕 멕시코주의 로스웰을 횡단하다가 어김없이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마을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뒤로 다양한 스토리와 커뮤스 유키 히로의 이야기에는 길치 속성을 강하게 언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멋진 전경을 보러 떠나거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체험을 즐깁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이죠. 하지만 현재 시국이 시국이라 그런 걸 못 즐기니 힘드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여행을 즐기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